여러분, 100세 시대에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취미 생활 하신다고요? 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광명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캘리그라피를 즐겁게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뜻하지요. 캘리그라피는 여러 가지로 접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플러스 펜 하로 토실토실한 가을을 그리고 있어요. 캘리 고급빵 파이팅! 캘리그라피 수업을 수년째 하고 있는 고급반 작품을 감상해 보실게요. 여가 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다가 캘리그라피 강사가 되신 김정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정옥입니다. 캘리그라피 2008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광명 칠동 동사무소에서 제가 처음에 예쁜 손글씨 디자인 디자인 글씨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10년도에 그때 자격증 이전 9년 10년도에 따서 시작해가지고요. 소아도서관, 몽돌쌤 도서관, 보조강사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여기가 고급 3급 자격증 따고 또 1급 자격증까지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서 하면 포트폴리오랑 자격증에서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른들 수업은 현재 광명 칠동 동사무소에서 2014년 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광문초, 광명 남초,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프 편찮으신 분도 오시고 하시는데요. 어떤 한 분이 처음에 오셔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시면서 너무 건강해지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따뜻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보람되고 좀 좋았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수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혼자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 가족들, 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신 우리 주변의 동네 언니들, 선생님들, 그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해야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서예, 드로잉, 요가, 커리컬처, 우쿨렐레, 토탈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요.